안녕하십니까. KBS 9시 경남 뉴스입니다. 최근 창원 도심과 주택가에는 재활용 쓰레기가 쌓여가고 있습니다. 재활용 쓰레기를 수거하는 환경공무직 노동조합과 창원시의 임금협상 갈등 때문인데요. 사태 해결이 쉽지 않아 시민 불편이 길어질 전망입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창원 성산구 상가 밀집 지역. 다니는 길마다 재활용 쓰레기가 쌓여 있습니다. 방치된 봉투엔 수거를 거부한다는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제대로 분리배출되지 않은 재활용 쓰레기는 수거하지 않은 겁니다. 창원시 성산구와 의창구 환경공무직 노동자 130여 명이 쟁의행위에 돌입한 건 지난 11일. 벌써 보름이 지났습니다. 방학을 앞둔 학교에서도 재활용 쓰레기가 쌓여 있습니다. 주택단지도 마찬가지. 골목마다 방치된 재활용 쓰레기들은 폭염 속 악취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에 냄새가 많이 나니까 상당히 어렵죠, 지금. 일주일에 한 번 해가는데 안 해가니까 아침에 출근하면서도 내려오면서 보니까 상남도가 엉망진창이더라고, 전부 다. 창원 성산과 의창에서 배출되는 재활용 쓰레기는 하루 평균 48톤. 현재 공무직 노동자에 의해 40에서 50% 정도만 수거되고 있습니다. 창원시가 공무원들을 수거 작업에 임시 투입하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성산구와 의창구의 배출량 30% 이상이 수거되지 않고 있습니다. 노조 측은 임금 협상 결렬에 따른 준법 투쟁이라고 말합니다. 여기다 임금 인상 30%를 요구하는 노조와 과도하다는 창원시의 입장이 맞서며 양측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다라고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대체 인력만 투입을 해서 광역지자체에서 먼저 진행하고 결과에 따라서 2초에서도 합의점을 찾고 있거든요. 경남도가 지금 진행을 하지 않고 있는 시. 창원시는 경상남도 공무직 임금 협상을 보고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당분간 시민 불편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